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사이코 복귀. 도깨비입니다.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. 벌써 알을 한 개 나왔는데 오늘 출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아닌 것 같아.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.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. 마쳤습니다. 자, 그럼 몇 마리가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.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알이 깨졌어요. 안돼. 오, 여섯 마리. 안돼. 이 녀석은 알도 깨졌습니다. 자, 모두 합쳐서 일곱 마리네요. 제가 일곱 마리를 낳았는데. 일곱 개의 알을 낳았는데 마치 드래곤볼 같아요. 와! 자, 일곱 개의 드래곤볼을, 와우, 드래곤볼을 낳았습니다. 와! 그런데 이 알들이 부화하려면 이틀이 걸린대요. 제가 부화하는 것을 도와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녀석들이 부화하는 걸 도와줄게요.
와, 개미핥기가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알에선 개미핥기가 나왔고, 두 번째 알에서는 어떤 생명체인지 모르겠어요. 공룡인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이번에 세 번째 알을 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. 와, 야, 이 녀석은 목이 긴 공룡인데 그 둘리의 엄마랑 닮았어요. 와, 공룡한테 찔렸어요. 이번에는 목도리 도마뱀이 나왔네요. 아, 아프다. 아. 자, 나머지 공룡도 뜯어볼게요. 오! 대박! 쌍둥이에요, 이번엔.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. 와! 쌍둥이가 태어났어요! 와! 자, 이번엔 또 어떤 녀석이 들어있는지 볼까요? 오! 아까 들어있던 녀석이랑 똑같이 생긴 둘리 엄마네요. 와. 와, 이번에도 목도리 도마뱀이에요. 아까 있던 이 목도리 도마뱀하고 똑같은 녀석이네요. 어, 잠깐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? 일곱 개 나왔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갔지? 여기요. 여기 있구나. 아, 찾았다. 자, 마지막 녀석도 부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특이하게 계란이 태어났어요. 와, 구운 계란이 태어났어요. 이 녀석도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! 내 새끼는 모르고 먹으러. 아, 누나. 잠깐만. 맞잖아, 입게.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. 맞잖아, 일곱 개. 뭐야, 이거. 난 장난했었어. 와, 자, 그러면 제가 낳은 새끼들을 물속에서 넣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24시간이 지나면 제 새끼들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잘 키워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